나면은 그날 아픈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좀 아픈 거. 그래서 약간 바지에 응가한 사람처럼 걷고 있어. 아, 저는 살살 할 시에요. 살살 할 수 없어. 선생님이 엄청 힘들게 시키거든. 봅시다. 1번은 아 맞아요. 복합 관계 부사였습니다. Wherever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보시면 나는 따르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2번은 and there 이거 이제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서라고 하는 관계 부사. 네. 1번 where 먼저 복합이에요. 네. 아 왜요? 네. 1번은 언제 들어가요? 어? Where, every. 어. 이 에버리 붙는 애들의 이름이 복합 관계사였잖아. 그거는 기억이 나? 제발. 그거는 이제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관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뜻이 좀 더 더해진 거야. 저기서처럼 at any place where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더해주고 있는 거. 원래 우리가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해석을 안 했잖아. This is the town where I was born. 여기가 바로 내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듯이. 근데 복합 관계사는 각자의 뜻들이 있어. 그 뜻이 더해진 거야. 나리? 왜? 그냥 나라 보면 좋지. 네. 이런 먹지, 됐다. 그리고 여기 1, 2, 3, 4, 5번은요. 이게 몇 번이었냐? 이게 5번이지, 그지? 야, 첫 번째 A는? What? 왜? 계속 좀 웃기고 있네. 콧말아서, 야, 설마 진짜, 진짜, 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표인데? 이러면서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신 안 되니까 막 골라야지. 이렇게 푼 사람이 있나요? 야 이거는 비사이즈는 ADM이고 이 뒤에 문장의 주어가 여기 있잖아. 화성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뿅뿅.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려면은 이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대수로 시작을 하게 되면 대 다음에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절이 될 거고 와시 들어가야 선행사를 포함한 명사절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지. 맞아? 이해했어? 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야말로 위치. 이제 왜? 여기 쉼표. In the daytime, 낮에는요, it's usually minus 18 degrees Celsius. 그 낮에는 보통은 영하 18도 정도 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고온에 속합니다. 겁나 춥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끝에 보시면, 이거. 화성에 간다. 언제라도, 어디라도. 이미 화성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라도 어디든지라고 하는 뜻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화성을 언제 가든지 간에 bring a lot of warm clothes, 따뜻한 옷 입으세요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다음 3번 어색한 것은 얘들아 틀린 사람 손. 3번. 요거는 이미 여기에 같이 들어갈 게 맞느냐. We live in a bigger house. 맞죠? 그죠? 우리는 이 더 큰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요. 그리고 더욱 위치 괜찮고 2는 여기 남아있으니까 3번은요. 더 베스트라고 하는 최상급 왔으니 1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쉼표이고 나는 쉼이 하나 있어. 근데 그리고 그것은 뭐 여기에 이제 항상 내 침대에서 자죠. 근데 여기 S 빠져있네. 이거 10초 다음에 대시 올 수 없어. 괜찮아 태우야? 감기 걸렸어? 에어컨 좀 약하게 해줄까? 다음에 4번 채우야 설명해줬지? 4번은 우리가 파리에 도착한 첫날 기억해? 라고 하는 거니 2번. 네. 너희 거는 이거 C 없었지?
얘들아. A랑 B만 있었지 않았어? 네. 어. A는 where? 장소 태어난 나라인 거고 B는 언제 태어났는지니까 when. 그리고 옆에 8번. This is the shop 해놓고는 여기에는 자, 이 잘 모르겠으면 더 샵을 뒤에 붙여보라 그랬어. I bought, 나 샀어. A nice jacket, 좋은 재킷을. 더 샵을 어디다 붙여줄래? 뒤에. 그렇지. 그냥 그러면 I bought a nice jacket, the shop 이렇게 붙일 거야? 그렇지. At the shop이라든지 in the shop이라든지 써야 되겠지. 그렇지? At과 in 같은 전치사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밖에 부사 where 장소가 되겠고 It was a snowy day. 눈 오는 날이었어. When. 그렇지. When 와야 될 거고 공통으로 알맞은 건 9번. 자, 남자는 물었어. 나에게 말해줄 것을 요청했어. 근데 여기에 그에게도 조그마한 I 오고요.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DO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what 와야 될 거고 Tell me what she usually eats. 말해다오 나에게 그녀가 평소에 무엇을 먹는지를. 이런 거 맞춤 구분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얘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나에게 말해줘 그녀가 아침으로 주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 말 좀 해줘 걔가 뭘 주로 먹는지를 이라는 의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맛의 쓰임을 구분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의문사랑 관계되면서 구분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주로 감정이 있는 같은 거 이제 나오는데 해석을 했을 때 파악이 힘들어서 좋은 문법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7번 순서대로 딱 지어진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위치 있을 거고요. 갭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더 걸즈하고 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갭 들어갈 수 있겠다. 맞아? 얘들아? 그럼 이것들도 조합으로 이루어진 걸 찾으셔야 되는데 2번의 위치랑 대, 첫 번째 대, 위치 대, 대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 탈락 정답 3번이 되겠고 10번 우리 이모가 만들어준 대 또는 위치 I think 나 생각해 해놓고 뭘 우리가 다뤄야 한다고 이때는 명사절 접속사 대 나와야 되겠지 대세 쓰임 구분하는 거는 엄청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제 지문에 대만 보이면 여러분은 무조건 얘가 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1번 I know the man 해놓고 차 주어 있네 그리고 BPP 수동이라서 목적어 가질 수 없네 이때 쌤이 뭐 의심하라고 소유격 의심하라고 Whose car was stolen? Can you guess? 너 혹시 뭐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게스 얘들아 게스 추측 어 추측하다 그래 추측할 수 있겠니? 아니 추측이란 말 안 나와서 예측? 예측 이상한데? 진작? 진작 이상한데? 혼자서 이거 쓰면서 네. Who's footprint? 누구의 발자국인지 어. 다음 12번 to the thing, with, the thing which 이거는 뭐 사실은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12번은 와세다가 선생님이 그 프린트 대문짝만 하게 the thing, the thing which 콤마 이제 는 이렇게 쌓아뒀는데 이거 틀리신 분은 정말 뼈깊은 반성하셔야 돼요. 13번은 in which에서 이 in은 뭐를 나타내는 것 우리는 이틀 동안 머물렀어 그 호텔에서인 거니까 왜 장소가 돼야 될 거고 14번 알맞은 관계되면서 쓰면 1번 14번에 1번에 위치 쓴 사람들은 또 이제 좀 덤덤된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았어 위치 쓴 사람들. 근데 왜 위치는 안 될까? 베스트 최상급 때문에 최상급 서수 더베리 더세이 디몬니 이런 것들 붙으면 이제 특별 용법이라고 하지요. 아, 얘는 콤마 보이면 게임 끝났다. 우리 삼촌은 나한테 고양이 한 마리 줬는데 그 고양이는 쥐를 참 무서워해.
다음 추석은 날이야. We can see on a full moon. We can see a full moon on the day겠지요? 네. This is the building my mother works at the building in the building일 거 아니야. Where? 됐어? 얘들아, 자 그래머 책 펼쳐보자. 채점을 하고 시작을 할까 아니면 하고 해요. 나 심심한데. 우리들 뭔 소리야? 얘들아 이거 보이지 화면 이게 화면에. 자 여기가 기본. 여기가 완성.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제 기본 한 페이지 풀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 한 페이지 풀이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볼 겁니다. 오 마이 갓. 채점을 근데 만약에 다 선생님이랑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문제 선생님이 몇 쪽에 틀린 거, 몇 쪽에 틀린 거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Which one do you prefer?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투자. 네? 채점 하고 나서 틀린 것만 볼까? 아니면 하나하나 다 같이 볼까? 내가 봤을 때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채점하다가 또 이제 틀린 것도 맞다고 해놓고 이런 놈들이 하고 많아가지고. 답장요. 맞아. 한기씨 다 볼 거예요. 어? 한기씨 다 봐요. 어. 언제 봐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해요. 어. 오늘 접속사 안 할 거야 얘들아. 이거 그 접속사를 나간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은 문제 풀고 풀이할 때 틀리는 것들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거 먼저 가야 되는지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 어. 유사 관련 수가 없지 않았어요? 아? 유사 관련 수가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안 하는 거야. 했어? 아. 아니 이거 뭔지도 모르고 풀었는데 아까 위에 살려 먹으면 되지. 관계 분산을 해야 돼. 이거 관계 분산해야 돼. 아니 수입비인데 완전 소리 나서 이렇게. 너? 자 재채는 기본입니다. 서 재채? 어. 앞에 표지 보면 되지. 그래서 91 관계되면서 소야 기본? 완성? 완성? 예. 어. 기본 호도하고 자 기본이 문제가 겁나 많더라고요. 태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자 132쪽 펼치시면 되고요. 132쪽부터 하면 되지 그지? 맞아? 네. 회원 대답? 봅시다. 후냐 후미냐 뭐고 구분하면 되는데 후는 주격 목적격 다 가능하고 후는 목적격밖에 안 되더라. 그렇다면 이럴 때는 앞에 사람인지 확인하시고요. 사람 맞죠? 그리고 뒤에 확인했을 때 동사가 왔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슨 격? 주격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학교 시험 칠 때는 꼭 첫 번째로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니 사물이니 본 다음에 두 번째로 뒤에는 뭐가 빠져있니? 오케이? 두 번째, 아키텍트, 건축가입니다. 해놓고는 스펙트는요, 자동차로서 뭐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수명이 이만큼의 수명이다 라고 하는 거야. 직업이 35년째 이어왔대요. 그러면 이 문장에는 주어 자리도 있고 주어에 뭔가 있고 스펙트는 이만큼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문장과 따로 필요가 없는 애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뭐 자리를 의심을 해야 되니? 그러면 소유격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 왜? 그럼 소유격 의심을 하고 나서는 얘를 해석을 해보는 거야. 드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고 이 사람의 커리어가 35년이 됐대. 그리고 커리어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지금 어나 더나 이런 것들이 안 붙어있지. 이러면 여기에 뭔가 빠진 게 있다. 뭐 그녀의 커리어가 35년이 됐다라고 하는 거. 다음 3번은요. 워머하고 후즈 훔 소유격 목적격 여기에 필요한 것은 존경해. 무엇을 누구를 목적격 목적어가 빠져있네요. Whom I'm always admired. 4번 그 판사의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했대요. 하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맡았던 근데 여기에 이제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도 이디가 왔다는 것은 여기에 동사자리였다고 하는 거잖아.
맞아? 아, who presided?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을 이제 담당을 했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젊은 남자. 그녀가 만났어. 누구를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근데 왜 who랑 x가 있을까? 배워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건데 왜 여기에는 x라고 되어 있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없어 거기에. 뭐 골랐어 태원아? X. X. 왜 X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 후즈가 안 되니까. 아, 후즈가 안 되니까 X야. 그 말도 틀리진 않지만 원래 여러분 여기에는 품이나 후나 대시나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할머니 이름이 다니엘. 이름이 다니엘 누구 이름이겠어? 할머니 이름이었겠죠. 후주네. 다음에 참가자. 참가자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완성하는 완료하는 꼭 successfully complete. 다음 이거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때 쌤이 첫 번째로는 뭐 하라고 그랬어? 얘들아 학교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야. 두 문제 한 문장 연결하기. 그러면 무작정 뒤에다가 잊지 말고 선생님 뭐하라고 그랬어? 겹치는 거 동그라미. On activity, the activity. 하고 여기 뒤에 V 표시해주기. 왜? 나는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꾼 다음에 쭉 연결해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위치냐 후지냐는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는 목적격 위치를 쓸 거고요. Let's choose. On activity, which 얘를 지금 위치로 바꿔줬으니 뒷문장에는 activity 있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미 바꿔서 써 먹었어. 오케이? 하고 더 밀크 뒤에 표시. My cat lick the milk. 하고 주어였네요. 위치 had spilled 어쩌고 저쩌고 남은 거 써주시면 되죠. 채점하시면 됐나요? 그리고 겹치는 거 address, address 여기에다가 붙여줄 거고 Emily. 아, 내 손자국 저거 어떻게 안 없어지나? 무슨 손자국이에요? 그러면 더러워. 내 손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조금 땀이 남는 게 싫어. 오프 위치 이즈 베리 닉. 오케이. 다음 어 테이블 더 테이블 V 표시 바로 테이블 여기 뒤에다가 그대로 더 탑 오브 위치 바꿔주고 그대로 나온 거 써주시면 돼요. 이 문제 겁나 많이 틀린 문제. 태연아 다 불러봐. 이게 1번 5번이야 형님. 1번부터 3번까지 다 풀었는데 1번은 못 알아보나요? 5번 불러주세요. 버섯 치즈 무치 담배 저랑 같이 했군요. 자, 겹치는 부분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 V 표시. 왜? 이렇게 선행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이제 위치. 얘는 목적격이었으니까 I had for lunch was a bit salty.
근데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또 빨리빨리 푼다고 The cheese was a bit salty which I had for lunch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치즈는 내가 점심때 먹었던 약간 짭이었다.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다. 맞지? 최우야? 다음에 이 정도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겠어? 얘는 오브냐, 프롬이냐, 온이냐, 어바웃이냐는 이 선행사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원에 분수 갖고 있어. 사람들이 마실 수 있지. 뭐를 마실 수 있는데? 분수로부터 물을 마실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분수에 대해서 마시겠냐? 분수 위에서 마시겠냐? 분수로부터 마시겠냐? From which? 그러니까 그거 같아. 식수대. 식수대 맞나? 난 그는 이런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저널리스트들이 릴라이 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얘는 이거 알아보면 끝납니다. 의지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릴라이 온을 써요. 온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앞으로 빠져나갔거든. 온. 다음에 3번. 그는 동물 소리를 따라했대요. He was fond. 얘들아, be fond 하면 딱 떠오르는 전치사. Be fond. Be fond. Fond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야. 채우야. 뭐 해야 돼? Be fond 좋아하다. 뭐 해야 돼? Be fond of입니다. 누구누구를 좋아하다. 그래서 얘는 오브 위치. 이때 오브 위치는 그 소유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다음, 여자. I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했어. 뭐에 대해서?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About whom. 다음. 아, 근데 이 기본책은 4번, 5번까지 문제가 한 장이 있더라고. 하고 완성 문제 수다 풀고 기본 다 끝나고 완성해요? 아니 그건 너무 지겹잖아. 기본 한 페이지 완성 한 페이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기본 두 페이지 완성 두 페이지 할 수도 있어. 다음에 그렇게 안돼. 지금 너한테 이거 시킬 거야. 즉석에서 문제 같은 게 어? 근데 그 너는 이전까지는 수업을 이거에 문제 풀고 채점만 하고 끝냈었어? 채점하고 다시 고치는 고치는 거? 고치는 거 알아서 그냥 고쳐하고 그냥 말았어? 고치다가 모르는 질문하고? 그러면은 고치면서도 모르는 게 되게 많지 않았어? 그거 다 질문할 수는 없었잖아.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 같이 보고 넘어가는 거? 네. 쌤은 진짜 문법도 하나 다 꼼꼼하게 쌤이랑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자, 1번 태우란다. 태우는 누구니? 태우니 채워. 태우아, 1번 쫙 불러보세요. 잠시만, 1번 뭐? 죄송해요. 브랜드 하시고 오시겠어요? 자, 위치. 2번은. 3번은 와. 저 채워 어? 위치? 다시 생각해. 주어, 이즈, 시 다 있어. 진짜 빨리. 목적은 필요 없고 주어도 이미 일부분이 있어. 그러면 주격 탈락, 목적격도 탈락이야. 후즈. 4번. 아. 5번. 훔. 훔을 골라 쓰라고 했으니까 훔만 붙여주자. 당신이 소개해줬어. 나에게 이 사람을. 맞지요? 다음에 다르게 배열하면 켈리는 읽어줬어. 자, 켈리
읽어줬어. 나에게 무엇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시들을. 자, 켈리 이미 한글 있어, 영어. 쌤은 이렇게 발언에 다르게 배열하세요. 또는 한글은 이제 다음 같은 뜻이 되도록 영작하세요 하면은 겹치는 부분은 무조건 지워주고 시작했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영작해야 되는지 바로 잘 보이거든요. 읽어주었어. 나에게 남은 거 무슨 덩어리? 내가 잘 알고 있는 시들을. 그러면 시는 시인데 어떤 시? 내가 알아요 라고 하는 시거든? 자, 직접 목적은 제일 처음에 와야 되는 거 시들이겠죠, 그죠? Some poems. 아, 이거 체험시켜봐야 되겠다. 하고 위치. 이제 꾸며주는 말들 쭉 이어줄 거니까 이제 관계대명사로 딱 이제 꾸며줄 거예요. 심어주고 여기에 남은 단어들을 보니까 지금 familiar with가 눈에 띄네요. Be familiar with. 나는 누구누구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 Which I was familiar with. 오케이? 얘는 나는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준 시계야. 맞아? 채우야 도전. 시계를. 시계는 시계인데 어떤 시계?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줬어. 아빠가. 그러니까. 얘가 꾸며주는 말이야. AM잖아. Watch the watch. The watch. Which. Which. 누가? Dad. Head give. 누구에게? Me. 언제? 뭘로? For my birthday. 편하겠어? 네. 우리는 마케팅 분야에서 5년의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필요하다. 야, 이거 신예가 도전. 우리는 필요해라고 하는 거고 지원자가 필요한데 어떤 지원자? 경력 있는 지원자. 꾸며주는 말까지 다 만들어왔어. Candidate who has experience in marketing five years. 야 이거 혹시 봤냐? Five years 이제 저기 어퍼스트로피 있는 거? 5년의거든요.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면은 5 years가 맨 끝에 이렇게 오는 게 맞을까? 아니요. 그러면 5년의 경력. 5 years in marketing. Years in marketing. 아니요. Experience죠. Experience 보면 in marketing.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다음 스미스 씨는 주요 목적이 어느 구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스미스 운영의 주요 목적이 연구인 조직. 누구의 목적인데? 그 조직의 맞지? 저희 태어나 만들어보자. 저 사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완성 넘어갈 거야. 완성은 문제 또 안 맞는데. 미스터 스미스. 오퍼레이트. 오퍼레이션. 오케이. 오퍼레이션. 조직은 조직인데 어떤 조직? 후즈 나오면 뒤에 명사 따라와야 돼. 누구의 목적이? 뭐죠? 맞죠? 퍼포즈.
있습니다. 아, 주요 목적이야, 근데 주요. 주요. Primary. Primary purpose. Research. 다음. 나는 나의 개를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 맨날 마이 동이에요. 어? 뒤에 마이 동이죠. 어, 맞아. 네. 나는 찾고 있어. 누군가를 내게 돌봐줄 수 있어. Someone who can take care of my dog. 나 많은 역사적 업적이 있어.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죠? 그렇지. 표현이지? 무엇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Are proud. 아, 내가 지난달에 주문한 물품이 오늘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달 있어? 도착할 예정이다? 있어. 내가 주문한 물품만 써주시면 됩니다. The item which 내가 주문했어. 과거니까 to. 됐슈? 할 때 귀찮지만 저렇게 겹치는 것들 지워주면 되게 영작할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자, 그녀는 마주쳤어. 그를 큰 방에서. 하고 이제 우리는 벽들이 초상 같은 걸로 뒤덮여 있는 대로 큰 방을 꾸며줄 거야. 근데 어떤 벽인데 그 방의 벽겠죠. 어,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그 방의 벽들이면 후즈 월즈를 써주면 제일 간단한 것을 조건에는 후 또는 위치를 쓰래요. 그럼 뭘 쓰는 거야? 수류 대신에? 위치. 에이, 그냥 위치? 오버. 오버 위치 써주면 되지. 그러면 월즈 오브 위치. 그 다음에 월 커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 이런 이상한 표현 지을 때마다 썸네일로 겁나 찍히던데. 아. 근데 유튜브에 나와요? 나와요? 어. 우리 모든 수업들 다 유튜브 다 올라가 있잖아. 다 올라가요? 거, 어. 왜? 예전 쓰는 다 올라가지 않던데. 아마 빠진 애들 있을 때만 찍으셨나 보다. 자, 완성! 몇 쪽이냐? 242쪽 맞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아, 아닌가? 한수 중에 누가 새로 오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누구요? 지금 알아보시면 안 돼. 빨리 확인해. 어? 지금 확인해주시면 안 돼. 아, 아니다. 신입 중인가? 아. 아니요. 저희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오마 중에 엄청 새로운 애들 많고. 저희는 좀 데리고 와라 친구들. 아니 애들이 안 와요. 왜? 아니 저희가 참. 아, 저희 아니에요? 어? 저희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에요. 저희 오는 애 없어요? 저희 아니에요. 아, 아닌가 봐. 환수 중에 아닌가 봐. 왜? 신입 중인 거 같아. 지금 확인은 나 몰라. 아, 지금 확인할 수 없어 쌤. 뭘? 아, 야 쌤 핸드폰 촬영 중이지 컴퓨터 수업 중이지 뭐 갖고 그래 지금. 안돼. 아니 괜찮아요. 자, 애가 안 괜찮아요. 1번부터 6번까지 딱 불러 채워요. I invite the highly acclaimed artist. 어, 이거 틀린 것 같아. 후, 위치. 야, 후, 좀 약간 그렇지. 매우 존경받는 아티스트. 내가 존중해왔어, 존경해왔어. 누구? 르르이야. 후도 사실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보기가 주어 목적어를 구분해 나왔을 때는 후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2번도 불러봐라 재호야. 후. 후 홈즈야 그러면? 후 홈즈. 후 홈즈? 후. 응. 후즈 아닌지. 홈. 후. 어디 보고 구분해야 돼? 형님. 아니 주어 여기 일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BPP인데 그러면 그 말은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는 문장이야. 원래부터 목적어가 없는 문장. 소유격. 그렇지 소유격이지. 이렇게 짜잘한 주어가 하나 있으면 얘는 소유격. 다음 3번 해봐요. 후. 가 아니고 가 아니고 이제 이래놓고는 거의 다 같이 알자 그랬어. 아, 와 진짜 아니 하면은 훔 훔? 왜 뭐 때문에? 그 아 목적어가 없네요. 목 그리고 토크맨은 원래 뒤 전치사원을 낸데? 원래 바로 목적어 안 오는데? Talk to you, talk with you, talk about you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홈이 뭐 때문에? 앞에 전치사 있잖아요. 전치사가 있을 때는 후 절대 못 씁니다. 훔 또는 위치나가. 나 4번 후치 후즈? 아 왠지 훔 후즈 훔 나왔으니까 이제 후즈가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 맞나? 뭘 보고 또 후즈를 고르셨나요? 답에는 이유가 있어야죠. 맞아요. 아 왜냐면 뒤에 문장이 그건 아 앞에 일단은 사람 나왔고 그리고 뒤에 I think is 뒤에 목적어가 저게 있는 거예요. 뭐가 빠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빠진 건지를 찾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매력적이래 누가? 근데 왜 동사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네. 아 그러면 꿈이네. 아이디어지. 하루가 가깝다 이러다가 I think 누가 매력적인데 이 액터가 매력적인 거 아니야. 희가 빠져 있잖아. 아 그러면 혼자가 아 이게 이 is의 동사를 동사의 주체인 주어인데요. 주어가 빠져 있다는 말은 아 후후후 네. 아니 이래놓고는 다 채점하고 틀리면 빨리빨리 보자고 데일리 테스트도 채점 안 해도 풀이 안 해도 된다 그러고 5번에 채야 이거 그렇지 메이저 이거 이거 내가 다 채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다음 6번 후 아 후 왔지 후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 페이지만 더 하면 안 돼요 어? 아 한 페이지 넘어도 왜라 그래? 아니 원래 쉬시키다 그러는데 한 페이지만 더 하면 안 돼요 하니까 네가 해놔야지 아니 자 1번 체육 위치 나 2번 포즈 3번 위치 얘 무슨 격인데? 뭐야? 목적격 우와 하자 인에 대한 목적격이 없죠 Words in the art council 4번은 포즈 5번은 오브이치 왜 오브이치인가요? 아, 포리치 그렇지 여기에 내가 찾고 있던 세금 공지니까는 looking for 6번은 아 오브이치 더 밸류 더 밸류 오브이치 그 물건들의 그 가치니까 아이씨 말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그러면 Everything이다, thing. 네. 네. He's
옆에니까 8등. 그 다음에 3번 오다프리바리. 네. 어? 셋업 더 스탠다드 기준을 세운 뭐 어 위치 바디? 배? 배송 선생 바디? 원래 저게 바디가 따로 있을 때는 위치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4번 아이스 원 올드 워먼에는 아 위치 아 올드 워먼에는 더 나오고 월 나왔어. 둘 다야. 사람 동물 같이 합쳐져 있어. 예, 예, 예. 5번 The Very Assistant. 어시스턴트가 조수 후지 후지 맞아? 소유격이네 그러면? 아닐 것 같아. 주격이 어 주격이야. 저 더베리 미주가 왔잖아요. 최상급 서수딩 바디원 대세 특별히 온 건데 더베리 더 세인 뭐 이런 것들. Edward is not the bad-tempered man. 여기 보호자님이고 he used to be 하고 well, the man.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후 더 진짜 후 대신 안 돼요. 해도 됩니까? 후주는 안 돼. 후주는 안 되죠. 왜요? 어? 여기에 지금 후즈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 뒤에 남은 명사가 있다는 건데 후즈 뿅뿅 이런 뿅뿅짜리 대명사 들어갈 수 있어? 후즈 히, 후즈 뭐 아이 이런 말 할 수 있어? 후즈 아이가 안 돼요? 채우야! 대명사에는 절대 소유격 같이 안 붙여요. 붙였던 것 같은데 나의 너라고 할 때 어. Ooh, lovely my you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돼요. 우리 여기는 이미 주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used 같은 경우는 조동사 그리고 be하고 be에 대한 원래 이제 그는 원래 그런 남자는 아니었어라고 하는 어 이제 보호 역할을 하는 그 목적격 단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whom, who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큰일인데 담배는 사실 시험 보면 들어가면 큰일이겠는데? 뭐가 이상해? 없었나? 아 대명사 같은 거죠. 그 I might, me might 표에 있는 애들은 서로 같이 두 개가 연달아서 못 쓰잖아. 자, 오스트리아 국경을 너무 넘는 남자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어. 이거 fail to settle down 요거 다 나와 있지, 그렇지? 저거는 그만 주면 되겠네. 에이야. 난민들 사람이야. 후. 하고 얘 그대로 다 난 넣어주면 되지, 그렇지? 모델 인투 하고 못 빠졌어. 어디요? 이 크로스 더 보더 인투가 국경 넘은이란 뜻이고 오스트리아 없잖아요. 오스트리아 추가해 주셔야죠. 안 썼지 오스트리아? 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있어. 그 모든 말들. Every. 어? World. 스피커. Speak? Speak은 명사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Every word. 여기서는 모든 말 할 때 word가 맞을 것 같아요. Saying도 있거든요. 말한다라고 할 때 말할 때. 근데 saying은 every saying보다는 막 그가 말한 거 his saying 뭐 해갖고 누군가 그 이런 이제 소리로 말. Every word. Okay. 어, that comes out of his mouth. 미치 안 돼요. 열심히. Every 어 every 수십 분 상관이 없지. And the school 제공해 훌륭한 커리큘.
클럽물하고 이 위치 학생들이 배우는 유사 되겠다, 그렇지? 위치 이것이 야기가 되었어. Or,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서 관계 대명사로 이제 꾸며줄 만한 말이 뭐가 있는지. 많은 사상자 무엇에 의해서 야기된. 그러면 뿅뿅된 사상자. 만약에 수험 때 수학 수험 때 물어봤는데
최대한 한번 맞춰봐. 이거까지 하고 잠깐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시간 잘 가지? 근데 이거는 모르겠었어. 원스 the native to draft a constitution. 구약에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볼 거야. 후 사람 누구니? 이 여기 더 퍼슨이니까 더 퍼슨. 그럼 또 뭐 쓰면 됩니까? 권한. 사람은 사람인데 이런 권한 가진 사람. 얘가 지금 주약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한 뜻입니다. 후. 후 가지. 또는 개. 후가 앞에 있으니까 who is the person, who was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럼 나는 휙 돌렸어. 카메라. 그 다음에 around to th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네, 그치?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반대 방향이래.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얘는 이 방향을 direction opposite로. 이거는 카메라를 돌렸어. The swing around가 같이 묶여 있는 거고 to the direction opposite. 얘가 지금 반대 방향하고 어떤 방향인데 위치 사람들 모든 사람들 everyone. 대신하게 대쓰셔도 됩니다. 뭐가 계속 이렇게 통통 튀어 올리는 거지? 많이 나오는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은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이지 못한 문제. 어? 이런 경우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넘겨놓고. 잘 쉬어요? 왜 쉬는 거 진짜 좋아한다. 태연아 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 무슨 소리. 쉬어. 이거 버리고. 최우야.